저쪽을 쳐다보면 저게 커지잖아. 그래서 다음 장, 요게 이제 한번 누르고 이렇게 다음 장이 되는 거지. 자, 교실에서 잠자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앞에를 보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크로마키가 내가 일로 가면 따라가잖아, 저렇게. 따라가지만 이제 태양씨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가니까. 이 크로마키가 없이도 되는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스위처야. 여기서 뭐를 보이느냐. 나는 여기다가 뭐 동영상을 보일 거야. 뭐 캡처한 걸 보일 거야.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하는 요 스위처가 컴퓨터로 방송해봤잖아. 스위처를 쓰려고 그러면은 거기 요게 뭐라는 걸 보려니까 눌러보고 T바로 해서 아, 맞구나. 그러면 스위치 하잖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이 메뉴를 보면 여기에 지금 이 버튼들을 프리뷰를 뜨게 한 거야. 그 장치에는 프리뷰가 없잖아. 프리뷰 버튼 굉장히 비싸잖아. 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기능이 그 방송 운영자에게는 결정적인 프리뷰를 없앤 거예요. 그게 있는 순간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모드를 하게 되면 우리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면 이제 여기 스위칭을 만약에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이 학교 교실을 보자고. 이 교실에 가면 여기서 하는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더라도 이걸 써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걸 뽑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학생들 딱 보게 되면 저게 저절로 선생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 2는 선생님이 가장 크게 온 카메라 그대로 잡아가지고 그게 가고 아주 멋있지. 뭐그 시소 이거 굉장히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칠판의 문제점은 선생님은 뭐 이렇게 쓰면서 하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디포커스가 되고 디스트랙트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방식의 칠판 문화를 만들라는 거야. 우리는 이 칠판, 가상 칠판을 쓰는 방식 특허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저기 보자. 학생들이 교실에 저쪽을 보잖아요. 저거 보는 걸할때 선생님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그 실존하는 교실에서는 카메라가 선생님 클라우드 들어가면 칠판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시현 씨, 그래 안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특허 기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런 장면이 갔는데 저 뒤에 있는 저 배경을 지금 난 시드니 그림으로 이제 얼굴이 조금 어울리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면 저기다 바닷가를 넣으면 바닷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홍콩 야경을 한 홍콩 야경. 그 학교의 분위기, 우리 선생님도 자꾸 학교 분위기를 뒤에 많이 넣으려고, 교장, 이쁘지는 않은데 학교 교정을 자꾸 넣으려고 그래. 그런 식의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저 뒤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여기서 이제 이런 뭐 뒤가 있는데 이거 없애면 어때? 없애도 상관이 없어. 저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더 느낌이 있게 하느냐? 이또 여기다 아예 이렇게 단색으로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저런 것들 조금 더그 멋있게 하려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이거 하나하나가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선생님이냐 칠판이냐만 중요한데 기왕이면 어텐션을 갖기 위해서 조금 그 가상의 교실 같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배경을 약간 이렇게 좀 예쁜 데를 넣어서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컬러를 바꾸거나 트랜스파런시를 줘서 예를 들면 저런 이제 뒤에 이 벽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우리는 여기 기능에 여기에 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살짝 넣어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더 집중을 하게 하려면 이렇게 어둡게 넣어줘.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컬러도 약간 바꿔줄 수가 있는 이런 효과에다가 만약에 이 벽도 지금 여기 벽을 색깔도 바꿔주잖아요. 이게 저거 이제 블랙 앤 화이트가 많아서 그런데 약간 더 트랜스퍼런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된 느낌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그 포토샵 효과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저기다 넣어서 모든 사람이 쓰게 한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스위처 기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스위처를 이렇게 했다. 저 안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선생님이 지금 여기 너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저거를 가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자꾸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뭐 저쪽에 바꿔주면 되지만 액터에서 이 플립을 딱 시켜주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럴 땐 돌아갈 때의 각도가 반대게 되게 세팅을 하면 이게 커지고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학교나 이런 데가 선생님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딱 하면은 그냥 자동되는 거 하나 딱 해주고선 요거 이쁘죠? 매일 찍으세요. 이렇게 놓으면 돼. 그냥 저 뒤에 바꾸는 거, 그림 바꾸는 거 가르쳐주면 돼. 그게 이제 지난번 거기서도 네 장면 하니까 네개 하고 된 거잖아.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분들이 오니까 여기 방들에 저 방에는 마우스 하나만 보고 할때 마우스 보면 안 되고 이걸로 다 사다 놨잖아. 저쪽에 칠판교에 400이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탁탁 돌아가야 돼. 마우스 오버를 안 하더라도 이거로만 되게 해서 여기는 마우스 오버를 끈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쓸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저기 그림도 다이 우리 수도에 많잖아. 이걸 넣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교육의 혁신이에요. 강의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진다. 그거는 아까도 간단히 찍어 올렸지만 들어서 똑똑해지는 사람 하나 못 봤어. 절대 안 똑똑해져요. 학원에서 하면 안거 같이 그 다음 나가면 풀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어제도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성경 얘기 뭐 하고 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면 깨닫는 거 있잖아. 그건 부처님 때도 눈 감고 있는 거고. 지금도 명상하면서 깨달아야 돼. 화엄경이니 뭐 좋은 얘기 많지만 그거 자기 거 하려면 깨달아야 돼. 공부도 똑같아. 자기 프랙티스하고 느껴보지 않으면 암만 적어야 돼 몰라요. 혼자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놀랍게도 그 영감이 오고 있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다 차단되고 지식을 할 때는 눈으로 봐서 알아야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로 하면 성령이 이게 있고 이 양자역학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 느낌 관찰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도를 해봐야 된다.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그거에 가장 좋은 영감을 받는 게 교실에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선생님 들은 건 알았어. 그거 와서 같이 토론해야 돼. 그 교실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교실을 바꿔주는 이 플립러닝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교실에 이제 이런 교실 바꿀 때 학교에서 토의하는 걸 바꾸자. 그걸 하기 위한 그린 스마트 교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